라운드 밍크를 차이나로 만들 거예요. 차이나로 만들 건데 지금 기장이 얼마나 오냐면 26 정도 됩니다. 26인치 정도. 근데 이걸 한 칸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차이나로 만들 겁니다. 라운드를 라운드에다가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차이나로 만들 겁니다. 차이나로. 이 과정을 한번 찍어보려고. 나머지는 요, 나머지는 목도리를 해도 되겠죠. 얇게 해서 차이나로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차이나로 이렇게 만드는데, 다른 데는 손을 안 대고요. 기장만 지금 잘랐어요. 기장만 잘라가지고 차이나로 할 건데, 우선 밑단을 좀 손을 놔놓고, 그러고 나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라를 좀 잘라서 밑단에다 대야 되기 때문에 다려서 하겠습니다. 손을 보려면 이렇게 박아주셔야 되잖아요. 박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떠주고 나중에 우라를 여기다가 떠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라를 밑단에다가 우라를 이렇게 박아서 오겠습니다. 봉주기로 박을 거예요. 봉주기로. 미싱으로 박아도 되고, 봉주기로 박아도 되고. 근데 이게 툭툭 튀어나왔죠. 이게 나중에 미음에가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데, 이게 나중에 접으면서 조금 더 접어주면 됩니다. 반듯하게. 그래서 여기 미싱으로 박아도 되고, 번봉으로 박아도 되고, 봉주기로 박아도 되고요. 박아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밑단부터 좀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에리를 만들어서 박겠습니다. 이게 이제 봉조기로 이렇게 박아도요. 이렇게 박아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박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본봉으로 박았는데요. 여기를 본봉으로 박아도 돼요. 박기 전에 아몰테이프를 먼저 당겨가지고 파카링이 쭉쭉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니까 이 아몰테이프를 붙여놓으면 안 늘어납니다. 이렇게 먼저 박아가지고 시접을 맨날 밑에다 놓고 두 번 박는 거예요. 한 번 더 박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미디서 이렇게 해놓고 떠주는 거죠. 그래야 그게 제일 쉽습니다. 이게 테이프를 안 대고 박았으면은 쭉쭉 늘어나가지고 이게 반듯이 안 나옵니다. 쭉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테이프를 쳐가지고 있으니까 대고 이렇게 먼저 접어 이렇게 핀으로 해놓고 떠주면 됩니다. 옷을 입혀봤을 때 아까 여기를 다대테이프를 아몰테이프를 안 붙이고 붙이지 않고 그냥 박았으면 이게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전혀 늘어난 것이 없고 자연스럽게 떨어졌잖아요. 뭐 이제 여기 앞을 보면은 앞에 선이 맞아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떨어졌습니다. 지금 여기는 좀 약간 늘어난 듯해지죠. 여기요. 이쪽으로 편을 봐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라운드로 이렇게 해서 차이나 카이너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 겁니다. 차이나 이렇게 너무 높지 않게끔. 너무 높으면은 이 화장품이 자꾸 묻어가지고 안 좋습니다. 이 정도 높이 해가지고 쫙 할 거예요. 그러면 기장을 잘라내도 별로 짧은 듯 안 하더라고요. 형님 입었을 때 더 멋지더라고요. 기장이 짧은 게. 이렇게 해서 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뒤를 보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너무 이것을 당겨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라운드가 이 상태에서 목이 자연스럽게 나와야지, 이렇게 붙으면은 여자들은 싫어해요. 남자들은 괜찮지만은 여자분들은 머리가 있어서 이렇게 붙으면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라운드가 좀, 안에가 라운드가 나오게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앞에는 이렇게 비닐 먼지 찔러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떠주면 됩니다. 떠주고 나서 나중에, 우라는 나중에 접어놓고 애리 해놓고 맨 마지막에 우라는 뜨는 거예요. 이게 손으로 펴면서 약간 이렇게 휘었잖아요. 휜 것을 이렇게 손으로 잡아주면서 떠주면 됩니다. 너무 깊이 뜨면 안 되고요. 너무 깊이 떠놓으면 여기서 보이잖아요. 그리고 실을 너무 당기면 안 됩니다. 실을 자연스럽게 빼놔야 나중에 털이 안 당기지. 그렇게 해가지고 쭉 당겨버리면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놔둔 상태에서 여기서 한번더 이렇게 해주고. 지금 이렇게 해서 다 떴고요. 그다음에 속풍이에요. 여기 다 떴는데 요거가 잘 떠졌죠? 이렇게 이것이 울룩불룩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떴는데 아이롱으로 눌러버리잖아요. 스팀을 주지 않고도 눌러버리면은 애기가 죽어버립니다. 스팀이나 아이롱을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제 밑단은 다 했고요. 시접 처리까지 싹 끝났습니다. 끝나서 뒤집어가지고 지금 목을 할 건데요. 차에는 카메라를 다할 건데, 보니까 여기도 공조기로 해서 박아서 넘겨줬네요. 여기를 보면은 목을 지금 라운드로 했을 때 늘어나지 마라고 테이프를 쳤잖아요. 테이프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돼 버립니다. 이렇게 어깨도 지금 늘어나지 마라고 이렇게 쳐놨잖아요. 늘어나지 마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하면서 이걸 테이프를 쳐가지고 여기로 그냥 이렇게 박아놓으면은, 같이 박아놓으면은 밖에 영 사나워요. 그래서 요것도 테이프를 쳐가지고 친 다음에 같이 여기를 잘라가지고 같이 박을 겁니다. 박을 때게 지금 표시를 좀 해야 돼요. 이 판하고 돌아가는 데는 딱 맞아야 되거든요. 이게 돌아가는 데는 맞게끔 표시를 먼저 딱 해놓고 요놈에 맞춰서 박는 거예요. 나중에 박을 때. 절개를 한 다음에 이것을 만들어 갖고 와서 박겠습니다. 이걸 박을 때게, 아까도 조금 전에도 테이프를 쳤었지만은, 테이프를 이렇게 쳐가지고, 지금 테이프가 쳐 있잖아요. 그래서 이 테이프를 암홀테이프입니다, 이게. 암홀테이프인데, 여기서 보면 박기가 좋아요. 여기는 안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박을 때게, 이렇게 해서 털을 집어넣으면서, 쭉, 요, 끝으로 박는 거예요, 끝으로.
나중에 박을 때게, 여기다가 박을 때게 박으면은 늘어난 것이 없이 정확하게 박히겠죠. 그래서 먼저 이걸 박겠습니다. 지금 테이프를 쳤잖아요. 이렇게 테이프를 쳐가지고 나중에 박을 거예요. 끝으로, 맨 끝으로 박을 건데, 테이프가 지금 풀이 붙어 있는데, 아이롱으로 스팀을 조금만 주면서 딱 주니까 붙잖아요. 이렇게. 이 원단이, 이 굉장히 약한 것은 스팀 가면 막 여러 곳 대하거든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깨끗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당겨줘요. 이렇게. 그러면 원 상태로 오는 거죠. 스팀은 요만큼만 주는 거예요. 스팀은 요만큼만. 이걸 이제 잘라내야 되겠죠. 잘라내가지고 한쪽은 표시하고 한쪽을 달고 나서 한쪽으로 그 다음 달기요. 그래서 여기에서 뜯을 때게, 자를 때게, 테이프를, 이건 테이프를 자르면 안 되고요. 테이프를 자르면 안 되고, 이 박음선 있잖아요, 박음선. 옆으로, 살짝은, 이걸 가위로 하면은 털이 잘라져 버리잖아요. 칼로. 지금 이렇게 보면은요, 제 안쪽에 하고, 안쪽에 테이프 쳐진 거하고, 안 쳐진 쪽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지금. 여기 보면은. 테이프 색은 안 늘어나니까, 일부러 위에서 한 번 더 박았습니다. 털이 안쪽으로 박였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테이프를 안 치고, 그냥 박아주기만 했어요. 털만 안으로 제끼게 있고. 그러면 LG를 만들면은, 여기 안쪽에 사이즈에다 맞춰야 되겠죠. 안쪽에 사이즈에다 맞춰가지고 이걸 맞춰서 LE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놈 사이즈에 이 사이즈 안쪽 사이즈에 맞춰서 박아가지고 표시를 해가지고 이쪽에 이렇게 같이 표시하는 쪽으로 같이 맞춰서 박아서 넘기면은 LE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사이즈에 맞춰서 이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쭉 맞추니까 22반 인치가 나옵니다. 22반. 이렇게 되면 22반인데, 여기 하면 더 나가겠죠. 늘어져가지고. 나중에 다 집어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22반으로 이렇게 놓고요. LE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이쪽에서 22반. 시접 빼고요. 시접 5mm 빼고. 얼마 안 되네요. 22반이면 얼마 안 돼. 지금 보면은 22반인데, 늘려서도 22반. LE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일반, 카라처럼 맞춰가지고 여기 중앙 표시하고 이쪽부터 먼저 박고요. 여기서 이렇게 박고 돌아서 이 표시에 맞춰서 여러분들 이렇게 맞추면은 이렇게 맞춰주면은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도 이놈도 이렇게. 이 선하고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여기 선끼리. 이쪽 먼저 박고 나서요. 이렇게 해서 핀으로 한번 밀리리서 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밖으로 뒤집었을 때 에리가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충 핀으로 이렇게 꼽아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보면은 에리가 정상 쪽으로 차이나 가라가 정상 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대로 지금 안 박았는데 지금 여기를 박아줘야 됩니다. 안 박아서 핀으로만 했어도 이렇게 표시가 별로 안 나잖아요. 박아놓으면 깨끗하고 있잖아요. 근데 안에 지금 멋을 안 넣어서 개싱을 집어넣지 않아서 힘이 없어서 그럽니다. 나중에 여기 박고 나서 개싱 집어넣고 이렇게 마무리를 할 겁니다. 같이 우리가 옷 만들 때 사람 만들 때 잠바 같은 것도 옷 만들면은 나중에 하고 나서 이렇게 박아주잖아요. 양복도 이렇게 떠주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다가 개싱을 집어넣고, 좀 더 도톰하게 해가지고 집어넣고, 손으로 떠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한번 박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큰 건 지금 빼내고요. 적은 걸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지금. 적은 핀으로 그대로 박으면 될 겁니다. 돌아가는가 안 돌아가는가 보려고 제가 한번 큰 핀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대로 이제 그대로 박을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박고 나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집어넣을 겁니다. 여기다가 지금 해가지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지금 마무리 하기 전에 여기 후크 있었잖아요. 후크. 아까 떼어낸 후크. 이걸 집어넣어야 됩니다. 여기다. 그 자리에다가 그대로 똑같이 집어넣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집어넣을 겁니다. 여기다가 지금 해가지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지금 마무리 하기 전에 여기 후크 있었잖아요. 후크. 아까 떼어낸 후크. 이걸 집어넣어야 됩니다. 여기다. 그 자리에다가 그대로 똑같이 집어넣을 겁니다. 그 자리에다가 부러져 있는 자리에다가 그대로 집어넣고 해서 이렇게 해서 딱 소리가 나야 됩니다. 딱 소리가 나면은 여기를 이제 바늘로 이렇게 이제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대로 똑같이 했고요. 차이나 카라인은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다는 따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놈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아까 그 반대편 쪽에 있었죠. 지금 이 부분인데 이게 지금 안쪽에서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깨가지고 이제 못 빠져나갈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개싱이 한 줄로 박혀 있잖아요. 하나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한 개. 저는 에리를 할 때 두 개를. 에리가 돌아가나요? 돌아가면 안 되는데 안 돌아가죠?
이렇게 되는 거죠. 저희가 지금 손질을 안 해서 지금 밀었습니다. 훨씬 좀 폼이 나잖아요. 근데 너무 얇나요? 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휘어지지 않잖아요. 개싱이 들어가서. 개싱이 안 들어갔으면 이렇게 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먼저 마무리를 하고요. 여기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고 이쪽을 마무리를 할 건데요. 에릭을 이쪽하고 이쪽하고 이렇게 바늘로 마무리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를 하면서 피를 너무 당겨주면 안 됩니다. 당겨주면 밖에서 보여요. 밖에서 당겨져요. 당기지는 않고 제 자리만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위에다가 이렇게 해주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만 이제 쭉 떠주고 밑단만 마무리하면 끝입니다. 잘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잘 나온 것 같죠. 이렇게 되는 거죠. 마네킹에다 제가 입혀 봤더니 이쁘더라고요. 다 완성해가지고 입혀보겠습니다. 이제 마무리가 다 됐고요. 우라를 뜰 때는 항상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 아이롱을 눌러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떠주는 게 자연스러워요. 항상 이렇게 우라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원품보다. 입었을 때 여유를 많이 줬는데 좀 더 줘야 될 것 같아요. 입었을 때 안에서 우라가 땡겨버리면 안 되잖아요. 항상 여유를 좀 많이 준다고 생각하고 옷을 만들어야 됩니다. 뜰 때는. 항상 여유를 많이 줬는데. 그래서 떠가지고 마네킹 입히고 보고 완성된 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떴고요, 이제. 이렇게 다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에도 밖에도 싹 지금 어디지 이것을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빼고 그냥 해보네요. 여기 쪽에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쪽에다가 이걸 넣었어야 되는데 이쪽에 치나요? 어디였을까요? 깜빡하고 나온 듯 여기 어디 친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다 완성했고요. 마네킹에다 한번 입혀보겠습니다.
이거 아이롱을 누르면 아마 안 됩니다. 이거 아이롱 전부 다 털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안에서 놀지 않게끔 다 이렇게 꾸며줬어요. 겉하고 아래하고 빠지지 않게끔 물아 여유 있게끔 하고 다려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입혀보겠습니다.